여러분 안녕. 베지테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토마토 밥입니다. 저는 레리예요. 오이죠. 여러분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맞아요. 자, 오늘도 우리 앞으로 편지가 한 통 왔는데요. 보내는 사람이 야채 마을 덩굴집에 사는 그 조롱박이던가? 맞아요. 조롱박. 사연을 보내준 조롱박군한테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뭐더라 이름이? 수세미. 아, 맞아. 그거야. 수세미. 수세미라는 친구가 있대요. 그런데 조롱박군 말이 수세미란 친구가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욕심쟁이 중에서도 최고로 욕심이 많다지 뭐예요. 보기만 해도 막 짜증이 날 정도래요. 아니, 아니에요. 뭐가요? 수세미군은 욕심꾸러기가 아니에요. 아주 착해요. 아니에요. 욕심꾸러기예요. 같이 편지를 읽었잖아요. 밥이 잘못 기억하는 거예요. 수세미군은 착한데 표주박군이 욕심꾸러기라고 했어요. 표주박군요? 네, 표주박군요. 편지에 표주박군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리. 아니, 레디. 오늘 야채 마을 덩굴집에 사는 조롱박군이 보낸 편지엔 수재미군이 욕심꾸러기라고 써 있었어요. 표주박군 얘기 나오지도 않았다고요. 기억나요? 건망증 대장 레디님. 난 건망증 대장 아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 이제 제리 너 말고 레디가 건망증 대장이라고. 지금 우리 아이들, 거기서 뭐 하는 거니? 그러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안녕 친구들. 난 토마토 밥이야. 난 건망증 대장 아니야. 네가 토마토 밥이라고? 응. 내가 밥인데 무슨 소리야? 너 짐이랑 젤이 아니니? 니들 맞지? 아니, 그런데 니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니네가 너무 수고하는 것 같아서 좀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 맞아. 힘들 텐데 가서 좀 쉬고 와. 지금까지 쉬고 오는 건데 또 쉬라고? 이젠 됐어, 괜찮아. 밥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 번만 진행하게 해줘. 야채극장 시작할 때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글쎄, 그래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얘기거리도 준비해 왔어. 정말? 그럼 정말이지. 제리가 직접 쓴 거야. 그치, 제리? 뭐, 맞아. 내가 썼어. 그래? 무슨 얘긴데? 아,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야. 어린이들한테 좋은 교훈이 되겠다.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거리가 있다면. 와, 고마워, 밥. 후회는 안할 거야. 보면 알아. 제목이 뭔데? 뭐냐면, 깜빡 잊었네. 제목이 뭐라고 그랬지? 제목은 산에 올라가서 바나나를 모두 따온 샐러리 아저씨야. 재밌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야채극장 베지테일을 진행해도 되는 거야? 뭐, 한번 해봐. 잘해봐. 조롱박군이 욕심꾸러기 친구에 대한 사연을 보내왔는데요.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기대해주세요. 화면 부탁해요. 화면 부탁해요. 산에 올라가서 바나나를 모두 따온 샐러리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산에 올라가서 바나나를 다 따갖고 내려왔어요. 산에 사는 친구들이 먹을 것도 하나도 안 남기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욕심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진짜 욕심쟁이네요. 알아요. 그렇지만 바나나는 다 제 것입니다. 저기, 그 바나나 안 먹을 거예요? 아니, 안 먹긴요. 먹어야죠. 근데 딸기 없이 바나나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머, 안녕하세요. 전 초롱박 아가씨예요. 얼마 전에 산에 올라가서 딸기를 다 따갖고 왔어요. 산에 사는 친구들이 먹을 것도 하나도 안 남기고요. 그랬더니 글쎄 저한테 욕심쟁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너 아가씨 아니잖아. 응?
정말 욕심쟁이네요. 어쨌든 딸기는 다 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딸기를 먹을 거예요? 아니요. 바나나 없이 딸기만 먹을 순 없잖아요. 저 조롱박 아가씨, 딸기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안 돼요. 정말 욕심꾸러기네요. 저 샐러리 아저씨, 바나나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욕심꾸러기네요. 둘 다 왜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얘기 끝. 어때요? 재밌었죠? 정말이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제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나빠요. 네, 그렇죠. 그럼 오늘의 교훈을 살펴볼까요? 예, 교훈. 건비야, 안녕. 교훈이 뭐지? 건비야? 건비야? 야, 건비야? 내가 못 살아. 건비가 꺼졌잖아. 누가 멋대로 건비를 껐어? 어디 보자. 컨트롤 알트 누르고 딜리트던가. 아니야. 쉬프트 누르고 F7 누르고 탭인가 보다. 이것도 아니네. 그럼 컨트롤 F10에 쉬프트. 여기서. 오늘의 교훈이군요. 욕심 부리지 말자. 참 좋은 말이에요. 자, 그만 마칠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몸도 잠깐만. 그만. 아니,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면 도대체 어떻게 해? 너무 짧다고 생각 안 해? 아니, 왜 이렇게 금방 끝나지? 응? 이상하잖아. 뭐, 어쨌든 그거 갖고는 안 돼. 컨비가 꺼져서 오늘의 교훈도 제대로 못 봤잖아. 아유, 안 돼. 이건 정말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어.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지미, 제리, 가서 그 엉터리 의상 좀 벗어. 진행은 레리하고 내가 할 거야. 레리, 버드나무 옆 텃밭 마을에 산다는 참깨 친구가 보내준 사연 기억나니? 응? 아, 그럼. 동생이 자꾸 장난감을 독차지해서 동생하고 같이 놀기 싫다고 했었지? 맞아. 그래서 오늘은 참깨 친구 동생한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빨리 시작하자고, 친구. 겨우 제대로 됐네요. 시작! 옛날 옛적 작은 왕국의 왕이 살았습니다. 그도 여느 왕들처럼 멋진 궁전에 살면서 자기만의 조그만 왕국을 다스렸죠. 그런데 그에게는 별난 버릇이 있었으니 목욕통에서 살다시피 한다는 것이었죠. 왕의 이름은 오이였습니다. 오이 대왕. 오이 대왕님, 황공하오나, 그만 목욕을 끝내고 나오심이 어떠하온지요? 왕국에 긴급한 문제가 생겼사옵니다. 어디야, 어떡할까? 내 생각도 그래. 지금은 못 나간다. 목욕을 끝내려면 아직도 멀었느니라.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호리야, 난 너하고만 있고 싶은데. 정말 이상한 왕이었죠. 당시 왕국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명 화의 전쟁이었죠. 전쟁이 나면 당연히 왕이 앞장을 서야 하는데 아닌가요? 기다려라, 짐은 목욕 중이니라. 그치, 오리야? 오이 대왕은 온종일 목욕만 했습니다. 오리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떨어지기가 싫었기 때문이죠. 어떤 왕은 말을, 또 어떤 왕은 설을, 어떤 왕은 전쟁을 참 좋아하지. 하지만 난 달라. 그런 거 다 싫어. 내 사랑 어디만 있을
땡. 오케이. 나는 오리 좋아. 저 황송하오나 잠시만요. 오리 좋아. 중대한 문제인데요. 오리 좋아. 지금은 전쟁 중인데요. 오리 좋아. 귀찮게 하기 싫지만. 그럼 그만해. 같이 놀이하자. 에? 그러죠 뭐. 대왕은 오리 좋아. 그러니까 방해하지마. 오리 좋아. 전쟁 따윈 관심 없어. 오리 좋아. 난 우리 아버지랑 달라. 오리 좋아. 전쟁은 재미없어. 자, 내 말 잘 들어라. 너도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이는 바로 나. 비천한 백성이야. 어찌 되던 나는 몰라. 내 목욕통에 물이 나세로 받아 놓아라. 못 말려. 나는 오리 좋아.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오리 좋아. 말이 통해야 말이지. 오리 너무 좋아. 정말 야단났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전쟁은 알바니야. 이 왕국은 끝장이다. 우리 너무 좋아. 우린 어떡하면 좋아. 싸움은 군대 맡겨. 우린 이제 끝장이다. 나는 오리도. 엥? 저게 뭐지? 동전 내놔. 난 너만 보면 행복해. 널 사랑해. 넌 소중한 내 친구. 나는 우리 저렇게 예쁠 수가. 갖고 싶다. 뭘요? 집이요? 아니, 오리. 에? 아니, 오린 지금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저 오리를 포기하라고? 아, 뭐.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빨리 가서 가져와라. 네가 나의 신하라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오리를 가져오기 전에 꼴떠보기 싫어. 충성해. 오리를 가져오지 못할까. 하지만 대왕님 잠깐 잊으신 모양인데요. 지금 갖고 계신 오리만 해도 이 정도인걸요. 저건 전부 헌 오리잖아. 에? 이 오리는 새거나 다름없어요. 백성들은 한 마리도 갖기 힘든 오리를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따위 건 필요 없어. 이런 낡은 오리들은 전부 꼴드보기 싫어. 아까 그 오리 좋아. 그거 갖고 싶단 말이야. 빨리 가져오지 않으면 혼쭐을 내주고야 말 테냐. 내 명령을 따르도록. 방금 혼쭐이라고 하셨나요? 뭐? 몰라. 그랬나? 어떻게 혼내실 건데요? 엉덩이를 막 때리실 거예요? 나 정말 맞고 싶냐? 웬 말이 그렇게 많아? 냉큼 가서 오리나 가져와! 하지만 대왕님, 주니어 집에 가서 오리를 덥석 집어올 수는 없어요. 어째서? 그랬다가는 소문이 날 테고 백성들이 대왕님을 나쁜 왕이라고 손가락질 할 거니까요. 왕으로서 채통은 지키셔야죠. 그건 그래. 주니어를 멀리 보내야겠다. 예? 누구냐? 아, 나의 충성스런 샐러리 장군. 전쟁은 어떻게 되거나?
토마토 시종에게 전했듯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 말 못 들었는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온종일 목욕만 하시고서는. 병사라. 에? 예, 병사를 더 주십시오. 내 생각엔 주니어를 보내면 어떨까 싶은데. 주니어요? 아니, 그 쬐꼬만 친구요? 몸집은 작아도 꽤 당차거든. 알겠습니다, 대왕님. 예. 대왕님. 한 가지만 더, 장군. 주니어를 맨 앞에 내세우고 다른 병사는 모두 후방으로 빼들어. 그랬다가는 묵사반이 될 텐데요. 이건 왕의 명령이라. 예, 알겠습니다, 대왕님. 해질 무렵에 동쪽 성문 앞에 나와 있거라. 네가 나 좀 도와줘야겠다. 토마토 시종은 난처했어요. 주니어 오리를 가져와서 주니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전쟁터로 쫓겨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이 대왕의 명령에 따랐어요. 나이 따르라.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조심하고. 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지. 어디 한번 보자. 다른 오리들하고 똑같이 생겼는데요. 뭐?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만. 이 오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오리야. 얼른 목욕물 받아라! 누구지? 딜라! 주니어! 아, 주니어! 어떻게 벌써? 정말이지, 훌륭한 병사입니다. 아, 맨 앞에 홀로서서 싸우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왕님. 아, 용감한 주니어 병사는 굳건히 전선을 지켰고 그 결과 혼자서 적의 대부대를 막아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주니어는 진짜 영웅입니다, 대왕님! 그렇군. 자, 주니어. 저기... 덕군에다 3시 방향의 사과 파이를 조심하라! 뭐라고? 안타깝게도 주니어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전쟁 후유증이라는군요. 가엾어라. 언제쯤 정상으로 돌아온대요? 그거야 모르죠. 평생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주니어에게 왕국 최고 훈장을 수여하라. 알겠습니다, 대왕님. 주니어를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만 방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러게, 장군. 자, 이제 난 목욕을 하고 싶은데. 전 기분이 엉망진창이에요. 아, 그럴 거 없어. 난 목욕이나 할래. 뭐라고요? 대왕님은 어쩜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해요? 내 생각만 하다니? 난 계속 오리 생각만 했는데. 주니어는 제정신이 아니라서 오리가 필요 없다고. 어서 수건이랑 비누나 좀 챙겨라. 또 뭐야? 누구냐? 저옵시다. 저라니, 누구시더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 늙은 현자입니다. 이따금씩 대왕님께 들러 충고를 해드리곤 하는 괴짜 노인이지요.
맞아. 근데 무슨 일이냐? 이야기나 해드릴까 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안 돼. 나 목욕할 거야. 나중에 다시 오너라. 꼭 들으셔야 합니다. 나 알았다. 그럼 해봐. 자, 준비한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 그림까지? 옛날 옛날에 큰 부자 있어. 많고 많은 양떼, 많고 많은 땅에 우화로운 집에서 온갖 사치 누리는 큰 부자가 살았다오. 그래? 얘기 끝났나? 그럼 난 바빠서 이만 가보게. 말을 멈추시오. 아직 안 끝났소. 한 사람이 더 등장해야 된다오. 어. 옛날 옛날에 가난한이 있어. 가진 것이라고 작은 양 하나 아들처럼 아끼며 정성 다해 키우는 가난한 네가 살았다오. 어느 날 부잣집에 귀한 손님 왔는데 맞춰봐요. 손님께 무엇을 대접했을까? 글쎄, 아마도 양이 많으니까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했겠지. 맞지? 남의 양을 대접했소. 가난한 이의 작은 양을 큰 부자는 빼앗았소. 가난한 이의 작은 양을. 뭐?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 어떻게 감히 대왕님께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이건 전부 사실입니다. 그 부자가 누구냐? 말하라! 가난한 이의 작은 양을 빼앗다니. 자기는 양도 많으면서 한 마리밖에 없는 남의 양을 빼앗아? 이럴 수가! 그런 나쁜 부자는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평생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 누구냐? 그는 바로 오이대왕. 뭐? 당신은 대왕님이고 오리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주녀에겐 오리가 단 하나뿐이고 그걸 무척 아낍니다. 한데 대왕님은 주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의 것을 탐냈습니다. 하지만 난... 오이 대왕님,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부끄러운 짓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든 평범한 백성이든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대왕님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주니어한테 상처를 준 것처럼요. 난...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돕진 못할 망정. 난 어쩌지? 어떻게 하면 좋아?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제 말대로 하십시오. 주니어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양심을 따르십시오. 오이 대왕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로 했답니다. 어서 목욕 준비를 하라! 예? 얼른! 알았어요. 주니언 어딨지? 목욕을 시키면 주니어가 제정신을 찾지 않을까 싶었죠. 주니어? 내가 좀 닦아주지. 효과는 만점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어디죠? 아, 목욕통 속이네. 여기가 바로 천국인가요? 아니, 틀렸다. 여긴 내 목욕탕이니라. 너한테 줄 것이 있다. 자. 아,
내 오리. 오이 대왕은 그간의 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니어는 잠시 생각한 끝에 용서를 해줬죠. 오이 대왕은 다시 한번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용서를 받고 나니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죠. 오이 대왕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주니어나 시종도 오이 대왕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오이 대왕님, 오늘은 뭘 배우셨나요? 뭘 배웠냐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배운 건 욕심을 부리면 안 좋아. 난 모든 걸 갖고 싶었어. 기다면 행복할 줄 알았었지만 아니야.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제 난 정말 알았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면 행복한 것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 될 거야. 욕심을 부리면 부리면 안 좋아. 나 모든 걸 모든 걸 갖고 싶어서.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었지만 아니야. 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요. 저 대왕님 저 잠깐만요. 대왕님 아 대왕님 잠깐만요. 대왕님 대왕님 아니야. 못 말려. 정말 정말 좋은 얘기였지, 레리. 아, 그래. 오이 대왕은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맞아. 사실 그 다음 날 오이 대왕은 갖고 있던 오리들을 원하는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어. 그래서 모두 행복해했지. 와우. 자, 오늘 배운 걸 컴비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볼까요? 오늘도 우리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죠. 왜 그렇게 봐? 욕심꾸러기처럼 왜 너 혼자 다 하려고 그래? 우리도 하고 싶단 말이야. 아, 알았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함께 들은 이야기 속에 어떤 교훈 숨었나 볼까요? 욕. 다음, 네 차례야. 오이 대왕이 욕심을 부리면, 그러니까 남이 가진 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걸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맞아, 밥. 자, 오늘의 교훈이 뭔지 볼까? 좋은 생각이야. 형제, 자매나 친구끼리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존중해주자. 참 좋은 말인데? 서로서로 사랑하고 또 존중하면 행복해지지만 욕심을 부리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불행해질 수 있어요. 오이 대왕도 주니어를 불행하게 만들었잖아요. 욕심이란 건 정말이지 고약한 거예요. 텃밭 마을에 사는 참깨 친구 동생. 그러니까 혼자 장난감 독차지하지 말고 언니랑 사이좋게 가꾸노라요. 앞으로는 착해지겠지.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아, 한 가지 더. 여러분, 몸도 마음도 건강한 어린이가 됩시다. 레디 밥, 다음 주엔 내 친구들이 야채 극장을 진행해보고 싶다는데 그래도 돼? 뭐라고? 안녕하세요. 전 토마토 밥입니다. 그리고 전 오이 레디랍니다. 아, 이거 기분이 별론데. 안녕. 아, 잠깐.